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하는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너 쓰기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입니다. 지금 여의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조상호 변호사님이신 거죠? 아, 뭐 준비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장차관이 다 나온다는데? 우리 동네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동네는 안 나오십니까? 아, 지금 우리 동네 큰 힘을 원하시니까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뭐 네. 저랑 같이 승부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제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데. 김필삼 회사님 어떠세요? 뭐, 네, 잘 되시기를. 그 동네가 발전하기를. 아, 예. 맞습니다. 동네 발전이 중요하죠. 예, 예. 뭐 사실 개인이 뭐 배치다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소리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좀 정치하시는 분들 조금 능력을 키우셔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또 내지는 정말 그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자, 어쨌든 한 주간에 가장 이슈가 됐던 혹은 기억에 남는 정치 이슈 하나씩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우선 뭐부터 할까요? 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건 그 국회 해상권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국회 해상권. 아, 국회 해상권 맞아요. 아,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게 아, 진짜 이건 미쳤나 봐. 일단 뭐 워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 네. 국회가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늘려왔다. 그러면서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했다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인사가 얘기를 했으면 지금쯤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기 대표적인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 그 그런 제도를 부활시켜서 대통령에게 그 정도 되는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명백한 위헌이고요. 위헌적 저기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 정권 인사들이 과연 지금 헌법과 국회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찾아보니까 조경태 의원도 올해 3월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네요. 이미.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 네, 조경태 의원이 그 3월 27일 날 BBS 라디오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 이런 국회라면 앞으로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국회 해상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동관 그 위원장의 개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권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면 아주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릴 정도의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가네. 지금 뭐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맨날 주장한 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이런 게 너무 크니까 본인이 축소시키겠다고 하면서 사실 나왔던 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다 국회까지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몰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본인이 속해 있던 그 당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서로 얘기가 된 걸까요? 글쎄요. 뭐 아프리카 독재국가 아닌 다음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 해상권을 갖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내각 불신인권을 주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물귀신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내각 전체가 다 불신임해달라. 뭐 이런 취지 아닌가 싶은데 그래, 이게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이가 아니라 이제 원래는 이제 내각제 하에서 이제 의회가 구성한 내각이 의회를 배신할 때 의회가 내각 불신임안을 갖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각도 안정적 국정 어쨌든 의회가 동의해서 구성된 내각인데 계속해서 의회가 딴지를 잡아서 이 사실은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되면 그 반대에 관한 권한으로 의회 해산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투표로서 네.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하나씩 칼을 들고 있는 구조인데 대통령제하에서 의회 해산권을 갖는 나라는 정말 독재국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저는 독재국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좀 전에 조경태 의원이 했다는 말 중에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국회의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2023년도 국회의원들이 역사상 가장 부패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맨날 고무신이나 그 막걸리 가지고서 표 얻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 많았던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이제 정치권이 많이 깨끗해진 케이스예요. 네, 엄청 깨끗해진 엄청 깨끗해진 케이스고 예전보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공천원금이란 말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당에서 이번에 뭐 공천원금 논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영재 국회의원이 공천원금 논란이 나왔는데 그 정말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런 의원들 왜 지금 제명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이제 뭐 당 이제 탈당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고 공천원금을 받은 범죄를 용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스스로 자백까지 해서 겨우 정말 겨우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맞아. 아니 공천원금을 받았다고 자백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계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도록 둡니까? 그 당에 있는데. 그 당에서 일단은 탈당을 했어요. 물론 탈당했지만 네. 그전은 그렇죠. 그 당이 공천한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 당이 공천을 했고 그 당이 다시 또 그 사람이 이른바 공천권을 해서 행사해서 공천원금을 받았다고 하는 지방의원들을 또 공천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당이 공천원금을 받고 공천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당이 책임지고 나서서 하영재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데 나서야지. 모르겠어요. 본인 주변에는 그렇게 부패한 정치인들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그 조경태 의원한테 묻고 싶은 게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면 그 일원 중에 한 명이 본인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께서 찾아오신 이슈는 뭡니까? 저요? 네. 그냥 이걸 묻어가나요? 아니 갑자기 금천구 얘기하시길래 네. 예, 금천구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그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이제 대형 참사들을 겪었는데 신안산선의 이제 그 석수역이 이제 안양과 금천구를 이렇게 이어주면서 그 관통하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신안산선 지하철 이게 대심도 지하철인데 50m 이하죠. 대심도 지하철인데 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너무 위험한데? 원래는 두 개를 계획했다가 중심도에서 대심도로 더 깊이 파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데까지 더 많은 이제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출구를 네. 팔려면 든다고 기존 예산 범위에서 계획만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두 개였던 출구를 하나로 만든다는 건데 뭐 세 개에서 두 개, 뭐 네 개에서 세 개를 줄이는 거는 뭐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두 개에서 하나로 만약에 출구가 하나로밖에 개선이 안 되면 사실은 대형 뭐 예 어떤 이제 재난 사고나든가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출구를 동선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압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이제 제때 탈출이 안 된다든가 골든 타임을 놓친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뭐 우리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좀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좀 개선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정치권 이슈라기보다는 사심 가득한 네, 총선 출마 예정자로서의 그런 읍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석수역, 네. 석수역의 출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고. 예, 네, 불편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 이건 안전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50m 아래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 라인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러니까 뭐 저도 만약에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재 계신 뭐 선출직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뭐 다음에 구청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의원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정부 시 그 구가 이렇게 합심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알겠습니다. 인근 동작구 사례에서는 추가로 논의가 돼가지고 예. 추가 출구에 대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권이 꼭 이렇게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비봉사님께서 지하철인데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이 뉴스인사이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어서 동지를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악수라도 한번 하시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보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쌍특검법 처리를 원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었고 오늘 원래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본회의가 11월 23일 날 원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하루 열기로 했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일하고 12월 1일에 다시 개최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김 변호사님 쌍특검법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 건너 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지난번 발의했을 때 의장이 소극적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들 놀랐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 여기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반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그렇죠.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후 지금 앞으로 이게 상정해서 하겠다는 하는 것이 일정대로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될지는 사실 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의지가 강력해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든 밀어는 붙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3일 무산된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왜냐면 오늘이 23일이에요. 예. 23일은 본회의 이미 예정된 본회의 회의일이 딱 하루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본격적으로 따지를 걸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탄핵소추안은 발의돼가지고 24시간, 이틀이 예, 필요하니까. 24시간이 지나야 의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하루 일정인 경우에는 그 추가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23일을 원래 못할 거라고 봤고, 결국에는 그러면 원래부터 2일 이상의 회의일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 12월 30일입니다. 그럼 12월 30일, 그러니까, 11월 30일? 아, 예, 그렇죠. 11월 30일. 네.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이어지는 그 이틀간은 이미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상정하면 24시간 지난 12월 1일 날 가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손준성, 네. 그다음에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안 원래 했다가 그때 당시에 본회의 부의 안 하고 24시간 되기 전에 처리를 해서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철회를 받아준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김진표 의장이 그 철회안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지금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하루 철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부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 이틀이 필요하죠. 왜냐면 부의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 24시간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23일 날 원래 예정돼 있던 그날은 못 하고, 11월 23일 날못 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있는 그날 하겠다고 원래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켜 가지고 또 민주당 또안 된다, 쌍특검 이런 거잘안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여론몰이 하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오늘 한번 짚어본 겁니다. 예, 원래는 민주당이 23일에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합의만 되면 좀할 수도 통과시켜, 예, 할 수도 있는데 있었는데. 그거는 원래 합의가 안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원래 잡은 날, 디데이는 11월 30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이거 통과 만약에 못 시키거나 이거 제대로 일처리 못하면 민주당 이건 아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이게 같아요. 지금 저기 여론조사가 뭐 어제자 기사, 그러니까 뭐 12시간 전뭐 이런 기사들 보면 현재 지금 여론이 59%가 찬성한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맞아요. 국민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할 수가 안 없죠. 안 하기에는 여론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또 김필성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 뭐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고, 국민의힘이 한비와 청가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띄워줬기 때문인 거지 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뭐 일제 샴푸가 어쩌고 초밥이 어쩌고 어쩌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을 그한 곳이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하는 세미나 곳이었어요?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 지방자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곳에 법무부 장관이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일단 뭐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한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했는지, 이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출마 예정자로서 일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말 자체를 한 곳이 자기 지금 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고, 뭐 지금 말씀하는 이런 워딩들이 매우 정치적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는 이제 이분이 출마를 굳힌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출마 안할 수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미 할뭐 수밖에 예, 없겠죠, 지금 뭐. 모습들을 보면, 지금 행보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 이쪽에 있어서 사실 큰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탄핵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초밥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입니다. 뭐 저기 뭐 그 이재명 대표 샴푸,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 나왔어요?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가서 법과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탄핵 얘기를 꺼내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가서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고민, 예를 들어서. 아, 그 법무부 장관이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있습니다. 뭐냐면, 예. 그, 검찰청의 분산화예요. 아.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은. 지방 소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장도 일정 부분 이런 사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정권이 각 지역별로 수평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얘기할 거면 법무부 법무행정을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 가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소득 얘기를 하십니까? 워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게 되게 자극적이고 지금 현재 현안이 되면서 사람들 귀에 계속 박혀있는 그 단어를 연결해서 조합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툭툭 던지는 그런 화법이에요. 예컨대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 탄핵이니 뭐니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말 중에. 그리고 지금 자신이 공격해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탄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의 대상도 아니고 연결시킬 사안도 전혀 아닌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뭐 이 사람이 말하니까 맞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재명 플러스 탄핵이란 말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솔직히 이제 좀 잘 따져보면 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식의 워딩과 화법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된 기자들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화법으로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킨다 이런 취지의 글이 하나라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이재명 대표 소고기 초밥 먹었으니 그 돈으로 뭐 나라에서 쓰라고 하는 돈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 탄핵시켜야 된다 이것만 계속 보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옳지 않거든요. 근데 한 끼에 2만 원짜리 소고기 초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초밥 왜 먹었냐는 거죠. 한 끼 회의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들어가 있는 1인분에 6만 5천 원짜리 고급 한우 식당에서 49만 원씩 두 번 끄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50만 원 넘어가면 검사들 그 돈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라니까 제대로 대답도 안 하면서 지금 계속 이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장관으로서 할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정적 발언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발언이고 이걸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돼요. 일단 지방자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데 주목받는 곳이고 그렇죠. 거기 가서 주목받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하고 선정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선정적인 발언만 한 선정적인 거죠. 발언을 한 거고 지금 말씀은 근데 그 선정적 발언이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든 뭐 혹은 정치인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선정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게 자기 자신의 말을 언론이 받아쓰게끔 하는 뭐 도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걸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래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던져야 언론에서 받아 써준다 이걸 알아도 그런 걸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10분 잘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지는 사익을 위해서 공적인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별로 언급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 아직 장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탄핵 뭐 이재명 대표의 탄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 발언이에요. 자기를 아니 그 장관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인으로 행보를 하고 싶으면 장관 그만두고 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 얘기로 이게 지금 우리 헌법 체계가 무너져 있다고 보는 게 그 우리 헌법에서는 의원이 의원직에서 면하려면 강제적으로 면해지려면 결국에는 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래서 개별적인 다 헌법기관, 각각의 헌법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탄핵 안 했냐? 탄핵했어요. 네. 기소했잖아요. 네. 기소해서 만약에 그게 왜곡된 그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법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기 뭐 징역형 이상의 형의 확정이나 아니면 뭐 그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는 우리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면직사유거든요. 그런 그 지금 잘못된 법을 이용해서
사실상 서초동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서초동발 정계 개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탄핵을 못한다. 탄핵 그러면 우리가 검사 탄핵하면 바로 탄핵돼가지고 아웃됩니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상 검찰이 무제한의 탄핵권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소해서 유죄가 나오면 그 직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기존의 법무부 장관들의 언어하고 이분이 하는 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혹은 뭐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잠깐 물론 했지만 할 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칩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을 건데 지금 왜 기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쫓아다니면서 워딩 받아주고 이런 것만 하는지 제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뉴스마트 기자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기자들 왜 그런지 우리는 안 그러지만. 예. 저는 사실상 헌법에 없는 국회의원 면직 사유를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검찰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데 사실상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무한정 탄핵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본인들 기소권 마음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툭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툭하면 멀리 걸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무죄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왜? 몇 년 내내 그걸 울고 먹으면 되니까.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KT23님께서 기자들 다 친검이에요.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네. 이게 기자들이 왜 친검일 수밖에 없느냐. 이게 법조에 그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사실은 가장 세요. 법조 출입 기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검찰청 출입 기자들은 검사들이 관리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만 다니면 사실 검사님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 편에 서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도 이 기자들을 기소할 수가 있어요. 수사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상한 구조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그 한 장관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출마할 수밖에 없고 한 장관 출마를 계속 부추기고 있고 여당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 장관이 출마하면은 도움이 되나 보죠, 여당에서는? 아,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뭐 예측빈 뇌피셜입니까? 네, 뇌피셜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당 쪽에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 이런 사람으로만 나올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든지 아니면 뭐 자기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 찍혀서 사건 어떻게 받든 어떻게 다 이렇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또 언론에서 열심히 이렇게 띄워졌기 때문에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그 주심점으로서 일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전 유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장관으로서도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뭐, 특별하게 뭘 하는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정치인으로서 지금 워딩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큰 정치인이 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단어 하나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한동훈 씨 어법의 특징이 이런 분들은 지역구에서 승부하면 완전 텃밭 아니면 어려워요. 왜냐면 왜 아니겠지. 사람들이 다 엄청 훌륭하다고 뛰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각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큰 인물론에 흔들리는 그런 이제 지역 발전 소구가 강한 곳 몇 곳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수도권에서 쉽지 않은 게 그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좀 너무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그다음에 싸가지 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재호 전 장관하고 그다음에 유인태 전 그 저기 그 정무수석이셨죠? 사무총장. 예, 네, 사무총장이시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분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그분들만 거예요. 그분들만 얘기한 건 아니죠. 사실 많은 네. 분들이 얘기했었죠. 이른바 3대 싸가지라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을 얘기했어요. 세 분을 정확히. 그래요? 누구 네. 누구야? 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는 예, 들어가고요.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예. 이제 한동훈 장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유시민 전 장관. 아,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품격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럼요. 국민들이. 아니,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런저런 면에서 자기 자리를 잡은 병치이긴 하지만 네. 그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걸 못 버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게 또 재미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게시판에서 이게 댓글로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 이게 이거 우리가 손가락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라고 네. 그 여기 내에서 저기 우리 우스갯소리로 레스트 리플 스탠딩 이런 말을 쓰고 냈었거든요. 마지막 리플 나는 사람이 이긴다. 댓글 나는 사람이 이긴다. 레스트. 발음이 안 좋아서. 네. 근데 이분도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봐선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네. 그분을 뭘 띄워주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시민 전 장관은 컨텐츠가 있었어도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았죠. 많았어도 싸가지가 없다고 이제 올바른 말을 해도 당신처럼 네. 뭐 이게 왜냐면 그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유시민 전 장관이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야당이 완전 싹쓸이로 이길 때예요. 싹쓸이로 다 이기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분이 출마를 했는데 심지어 심상정 전 의원하고 단일화까지 했어요. 근데 졌어요. 근데 졌어요. 경기도에서.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은 컨텐츠가 워낙 뛰어나고 아는 게 많으시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촌철살인 같은 거를 그냥 딱딱딱딱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러니까 사실 강력한 팬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보편적이기는 어렵다. 홀로 걸어서님께서 조 변호사님 잘못 알고 있어요. 의외로 의외로 이런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국무위원이 한동훈 장관만이 아닙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 뭐 이복현 금감원장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장차관 아까 저희가 뉴스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차관들이 전부 다 지금 여의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죠. 이제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측면에서 책임감도 없고 부적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 대통령 본인이 사실은 본인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쉽게 들으면 굴러들어온 놀이잖아요. 자기 세력이 없는 그렇죠.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현재 그, 저기, 국민의힘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발 여당의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고,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됐지.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보낸 사람들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에 대한 지지율, 뭐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힐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한 장관님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 뭐 대통령이든 한 장관이든 이 칼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게 있는 거지. 사실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금방금방 잘 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우리 중에 내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상품성을 가진 당신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오래가거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참모들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하던 사람들 장관시키고 장관하던 사람들 또 총선 내보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는 그거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자기 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큰 정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 편만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거는 옳지 않다.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광고 타임. 이 타임에 광고 타임.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강화 교동 해풍 맞은 고시익갈이 통통살인데요. 1kg 소량으로 진공 포장돼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하답니다. 무궁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이고요.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은 통통쌀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니까 드셔보시고요. 11월 30일까지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10%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니까 혜택 받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죠? 강화교동 해풍 맞은 고시익갈이 통통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입니다. 밥이 맛있어야지 반찬 없어도 먹을 수 있고 저는 밥만 생각하면 막
제가 약간 탄수화물 중독이라 그러는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하여튼 전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요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 이 산삼 순배 요거 한번 우리 두 분한테 제가 이걸 지금 앞에 놔드렸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 이따가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난 이거 뜯지도 못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어떤 식으로 막 힘이 솟아나는지. 자, 제가 이제 이슈 질문하는 동안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그 이정석 검사에 대한 천엄댁의 인터뷰 아니었나요? 이제 이런 얘기가 한번 댓글에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정석 검사가 지금 좌천돼서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분이 비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동력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법조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일부러 골프장 부킹해주는 거, 뭐 내지는 조금 약간의 비리, 그 청탁 비리 있는 거, 이런 것만 일부러 좀 건드리는 거고, 실제 큰 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 그 사람을 일부러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면을 위한 수사가 아닌지가 그렇죠. 걱정되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정섭 사건 덮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이게 뭐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에도 고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도 고발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네. 우리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 대상인 범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형태. 예를 들면 검사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사실상 그 정가를 접근해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네. 정가를 불법 조회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직권 가사도우미의 정가를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이런 그 직권을 갖다가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라고. 네. 근데 그건 또 공수처 대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검찰이 고발을 하고 일부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네.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또 저기 뭐 주민등록법 위반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위정자리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이 그 사건과 함께 관련 사건을 다 수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또 일부 사건만 잡아가지고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 그 수사를 주도하면서 사실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다 확보하고 이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이게 방법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처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묘하게 겹치고 실제 수사가 단일한 수사 주체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치기 어려운 사건은 특검이 답이라고 봅니다. 아, 또 특검해야 돼요? 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특검 얘기를 할 때 특검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건은 검사 범죄라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검사 범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되게 우려되는 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강미정 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네, 천안댁의 강미정 씨라는 네, 거죠. 네. 그 들어보니까 자신이 SD카드를 포함해서 휴대폰을 내서 포렌식을 맡겨서 그게 봉인돼가지고 갔는데 포렌식 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그 봉인을 풀고 보니까 SD카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는 증거가 갑자기 사라진 거거든요. 아니,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걸 위험에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고 거기다가 이게 그 이혼수송 과정에서 그 남편의 그 카카오톡인가요? 그 메신저 네. 메신저 캡처 사진에 그 마약 사건을 신고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수사경찰서 강력계장인가요?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가 들어와 있었다고 하고 막 이런 남편의 핸드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거기 연락처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수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결국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런 거라면 이게 검경이 다 걸려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전형적으로 이게 권력형 비리 사건인데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다 오염됐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 지금 제도권 수사기관을 믿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정섭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들이 오염됐다는 부분이다. 지금 그 처남댁이 신고했던 남편의 마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경찰서와 그 윗선에 있는 그 검찰 라인이 뭔가 도와줘가지고 불기소되도록 불송치되도록 지금 해준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정섭 검사가 자기가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 재벌 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전부 다 그 리조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본인이 뭔가 시도해서 비리를 캐내려고 하면 다 묻혀버리는 그 상황이 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지금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셔요. 저는 좀 약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해야 되겠어요. 길게 하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근본적으로 민주당 잘못입니다. 아, 왜요 또? 제가 맨날 이야기를, 민주당 잘못이에요? 네, 민주당 네.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 공수처 제대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래요. 아 공수처. 이게 마침 어제요. 공수처 검사 또 하나 그만뒀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처음에 뽑았던 검사 중에 3명 남았어요. 13명 중에? 네, 네. 3명 남았어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들 공수처를 처음에 입법할 때 일단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추가 입법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동력이나 관심사에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고 나서 모두 다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름만 건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특검 말씀하셨지만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특검이 특히 이런 범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사단이 전부 특검 출신입니다. 맞죠? 네. 특검이라는 게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면 특별검사 혼자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일종의 미니 검찰청처럼 수사팀이 꾸려지는데 그 밑에 수사팀 전체가 다 검찰에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수사를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가장 말단의 수사관 레벨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간급 이상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장검사급 이상에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청의 인력들이 그대로 옵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지휘만 지금 뭡니까 그 특검이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특검을 해도 특검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특검이 한계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공수처가 들어온 건데 지금 공수처도 못하고 사실 제가 특검 들어와도 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만 이거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는 지금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다 알 수 있는 근데 거고 저는 그게,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검찰청 안에 검사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이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과 그냥 방향성에 대한 토론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검찰청 내부가 나름 이제 좀 똘똘 뭉쳐진 측면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부의 균열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형사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지금 이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수사 역량이 상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구성해서 활용하는 게 원래 특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본인이 수사 역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수사 의지와 수사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구성해낼 정도의 안목과 능력이 있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특검을 제대로 임명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건의 문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유착할 수밖에 없는 법률 구조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결국에는 그 검사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수사주의를 해가는데 심지어 그 마음대로 자기가 손발로 쓸 수 있는 수사관까지 두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는 영장한고제 도입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제정신청권도 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경찰이 검찰과 검찰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 검찰의 수사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은 막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대신 검찰은 권한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 권한이 본인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게는 못하게 해야 돼요. 이래야지 서로가 견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침해적이거나 아니면 내부 비리를 덮는데 악용되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처럼 작은 조직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사실 그 말을 제가 동의하는 게 수사를 하려면은 물론 노하우나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적인 압력에서 벗어나고 그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공수처 출신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검찰 출신이거나 내지는 이제 기존 기득권을 가진 법조인들 출신 중에서 이제 뽑아놨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친정을 수사하기 이게 이제 제도 초창기니까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 라인을 다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끊어질 수가 없는 구조이고 현재 정권이 친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그 라인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너 한번 끝까지 한번 파헤쳐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수처에 들어갈 사람들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 좀 특수한 그런 그 양성 기관이나 하고 양성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다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외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이 뚝심과 힘과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내보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들 쓰지 마세요. 그렇게 쓰는 것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상황을 왜곡하는 그런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정석 검사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게 과연 내가 보기에 잘 될 것인가.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이 문제가 지금 터진 시점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는 좀 하나는 고무적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권 초창기에 이게 터졌다면 물론 터질 리도 없겠죠. 그때가 되면. 하지만 어쨌든 터졌다고 치면 사실은 그냥 묻혀버리고 아무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계가 되면은 사실 다 터져버리고 폭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좀 더 지켜보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스티나님께서 공수처 검사들도 그나물의 그 밥이죠. 갤럭시님 지금의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죠. 먼저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동규님 공수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수사관을 차관급으로 해서 임명하고 해임권을 국회의원이 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공수처장 김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부터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김지로 공수처장이 누굽니까? 결국에 1호 특검 그 특별수사관이었는데 그 1호 특검이 대표적으로 그 실패한 특검이거든요. 그때 당시 수사팀장은 황교안이었고요. 이 그 진영구 지금 한동훈 장인입니다. 장인, 예. 한동훈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그 당사자였던 그 당시에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그 저기 진영구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때 그 진영구의 직속 후배죠. 직속 후배로 공안 검사였던 황교안 그때 당시 부장 검사가 수사팀장이었고 결국에 그 수사팀장이 수사를 다 방해했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사 못하겠다고 뛰쳐나가신 분이 지금 민변에서 굉장히 중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태 변호사님이에요. 이번에 그 이화영 재판에서 또 예, 이거 재판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 뛰쳐나가신 분입니다. 그때 막 재판부하고 싸웠던 분이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산삼순백 드셔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먹어볼까요? 예, 저는 이거 여러 번 먹었는데 괜찮아요? 힘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나는 것 같다. 엄청 쓰네요. 엄청 몸에 좋은 건 씁니다. 네. 산삼순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다음 얘기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전 의원 암탉이 뭐 설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민영배 의원 조선일보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여론몰이하고 유도하는 것에 자꾸 넘어가지 말아라. 실제 그런 건 아니었다. 먼저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거든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찬성합니다. 이게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네.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지층들의 이게 사이다 발언으로서 먹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일부 이제 유튜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식의 발언들이 계속 쌓이면 점점 그렇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쪽으로 이제 이게 괴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발언이 결국 일반 대중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자꾸 터져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고 적어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왜냐면 이게 뭐 아니 동물농장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이제 동물에 빗대어 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풍자한 건데 그런데 암컷수컷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암컷수컷의 표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 거기서의 최강욱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그 김건희 씨를 비판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옆에 붙어서 선출 권력의 권력 행사를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대신 행사한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무도한 행태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자라서 문제인가요? 아니거든요. 남자가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공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붙여 쓰게 되면 여자가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남녀차별적이고 그다음에 이 봉건제적이고 그 지금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저기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잘못한 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그래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활동하셔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민주당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에서 신속하게 징계 결정한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댓글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실망이에요. 왜 옳은 말 했는데 자꾸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런 취지의 댓글도 많고요. 광주 말바오땡님 같은 분은 왜 최강욱 의원한테만 그럽니까? 민주당 진짜 짜증납니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음미음이도 세게 나가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을아침님 같은 분은 발언의 맥락도 보지 않고 조중동의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력에 실망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최강욱 의원의 말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 무슨 맥락이었는지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옳지 않습니다. 중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도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 일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무엇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옳다 그러다 맞는 말이냐 아니냐만큼이나 중요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하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의원이 그 의원이 전반적인 뭐 문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선출 권력이 끼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요 최강욱 의원이 하는 비판은 맞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접근하는 건 지금 이 정치적 워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비판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네. 지금 정 의원님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발언은 신중해야 됩니다. 지키라야 됩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하셨고요. 마마젤라님은 이런 얘기 하시네요. 이상민, 김정민도 같은 잣대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도 혹은 외부적으로도 의견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네, 저는 뭐 우리 지지층을 굉장히 비하해서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동열님, 뭐 암컷, 수컷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에 관여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사회가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원 과정지 6개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상원 예, 네, 그렇게 내려진 것이 내려졌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당원 과정지 6개월 결정이 내려졌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설치는 여자라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컷 수컷이 뭐 야, 동물 농장 얘기하다 보니까 암컷 수컷을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마치 그 자체로 문제인 것처럼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왜 문제입니까? 근데 그게 정상적인 루트와 법과 절차를 지켜갔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네. 아무런 그런 법적 근거 없이 네. 국민의 위임된 권력을 배우자가 마음대로 행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면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희망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혁신위가 왜 어떤 면에서 희망이 있다는 걸까요? 뭐 이상민 의원이 어떤 말씀 뭐 공식적으로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 그쪽이 좀 더 뭐 개혁적이고 올바르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공천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천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이제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인정받고 그래서 공천 어떤 식으로든 공천 받을 가능성을 높이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은 계속 민주당에 계셨던 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왔다 갔다 해 사시기도 하고 네, 매우 네. 보수적인 당에 계셨던 것도 있었겠지. 자유선진당이던가요? 네, 이런 그 당시 이름이. 예, 또 계셨던 분이라서 사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개혁적인 분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에 가는 게 크게 이상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빨리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는 빅텐트라면 빨리 그 빅텐트 치십시오, 그냥. 네. 그 조정훈 의원도 데려가시고 빨리. 거기 빨리 합당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조정훈 의원 아직 간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합당 절차가 뭐 남아있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그래서 네.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나중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정훈 의원도 원래는 민주당에. 원래 민주당에서 영입인사를 데려올 것 같다가. 그러니까요. 그때 마침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천이 안 됐더니 갑자기 또 탈당해가지고 네. 본인이 당을 만들고. 당 만들었고. 그래서 네. 비례의상으로 해서도 올라갔고. 네. 이번엔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천세처럼 왔다 갔다 특히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건데 네. 나에게 공천을 안 해주니 나는 이 당이 싫고 그동안 계속 비난해왔던 저 당에 들어간다? 이거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국회의원 말해가지고. 지금 딱 초선 한번 하시려고 당을 네 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 이번에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참 이분 되게 재밌는데 하여튼 그분 그다음에 또 뭐 이상민 전 의원 그분 이상민 의원도 굉장히 당을 여러 번 바꾸신 분이잖아요. 자유선진당 네. 민주당 막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빅텐트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훈, 이상민, 양향자 전부 가서 빅텐트 치세요. 노강훈 네.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전 제가 사실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상민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희망을 봤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민주당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희망을 봤다라는 말이 나오나 혁신위가 무엇을 잘하고 있나 이제 실제 민주당에서 혁신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어떤 희망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20% 하위 20% 컷오프 관철이라면 민주당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20% 이상은 다 컷오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검사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나라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나라님 상투 잡으라는 얘기냐. 왜? 진짜 이 사고방식이. 네. 그리고 나라님보다 못하지만 김기현 대표도 자기 훨씬 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상투 잡으라는 얘기냐. 그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 조직화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신 그런 분이 하시는 혁신이 본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반짝반짝한 혁신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굉장히 그 싱크로율, 그러니까 동기화율이 되게 높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로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저도 아까 사실 희망을 봤다고 그래서 나라님 바로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희망을 보실 수도 있죠. 그거는 네. 뭐 본인의 생각이시니까. 네. 뭐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어떤 희망?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참 그렇죠. 예, 나라님 단어도 단어 선택도 그렇고 상투 얘기도 그렇고 이거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빨리 그 이번에 쌍특검이 이제 연말쯤에 통과되고 정말 궁금해요.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할 것이냐 거부권을. 그렇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쯤에 한 1년 이제 한참 공천에 임박한 시점인데 그때 만약에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면 어떤 투표가 벌어질까?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2호구대에서 재의결되는 법안은 무기명 투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법상? 네. 무기명 투표의 결과가 어떨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보겠습니다. 나라님을 생각하신다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